지난달 주요 소식입니다. 2019 학예수양회 준비총회 및 신축 미등관 입당식, 태백교회당 입당식, 천안동부교회당 입당식, 네팔 가이갓교회당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6월 소식입니다. 햇볕이 점점 뜨거워질수록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는 이유, 바로 학예수양회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번 달 국내 선교 소식은 2019 학예수양회 준비총회와 갈릴리 수양관 신축 미등관 입당식 소식 준비했습니다. 빨라지는 발걸음과 함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6월 6일 손꼽아 기다린 신축 미등관 입당식을 위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갈릴리 수양관에 모였는데요. 지금부터 미등관 입당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자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축하 행사 후 기도와 말씀으로 입당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신축 미등관을 둘러보고 앞으로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길 더욱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여기에 꽉꽉 채워서 영적인 전쟁터가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입당식이 끝난 후 2019 학예수양회 준비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시작된 준비총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봉사회, 어머니회, 그리고 부서별 모임을 끝으로 입당식 및 학예수양회 준비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만큼 올 학예수양회는 꼭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미등관에서 함께해요. 올해 더 뜨거울 2019 학예수양회, 새롭게 시작될 주님의 큰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세계 선교 소식입니다. 일본 춘계 수양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5월 3일부터 5일까지 동일본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동경교회를 포함한 6개 교회 총 2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기간 고베 지역에서도 서일본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어 5개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말씀은 순차 통역으로, 또 언어별로 번갈아가며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별교제에서는 각 교회의 사정과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私を伝道してくれた姉妹たち、そして私の救いのために犠牲してくださった兄弟姉妹たちにいつも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信仰を守って御言葉を行う人になれるように、どうか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
自分たちの教会堂を与えていただいたので、神様に伝道でお返し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일본형제자매님들의수가꾸준히늘고있고일본내중국인분들에게도말씀을전하고있습니다교회안에나라와언어가다른분들이계시지만말씀으로더욱하나가되길하나된교회가일본에이뤄진많은영혼들을힘차게전도하기를기도해주세요다음달주요일정입니다2019대학생여름수련회가6월23일부터26일까지갈릴리수양관에서전국중고등부교사수련회가6월28일부터29일까지갈릴리수양관에서31기사무엘학교가7월1일부터6일까지서울중앙교회당에서진행될예정입니다세계선교일정입니다아메리카대륙의에콰도르산토도밍고멕시코이스칼리미국서북부하계수양회콜롬비아보고타선교가예정되어있습니다아시아대륙의일본동경신주쿠몽골청년수련회태국하계수양회가예정되어있습니다유럽아프리카대륙의스페인하계수양회카메룬선교가예정되어있습니다믿음위에굳게서리라믿음의반석위에우리의몸된교회가아름답게지어져나가길함께기도합니다감사합니다지금까지6월선교회소식이었습니다